프리마돈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화려하고 눈부신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킥보드를 타고 런던 오페라 극장에 출근하는 프리마돈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오늘 주인공, 이 시대 밤의 여왕 디아나 담나오입니다. 1971년 독일 바이른주의 작은 도시 귄츠부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명랑한 소녀였습니다. 12살 때 TV에서 베르디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를 듣고 그녀는 가수를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저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는 뮤지컬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담나우는 슈퍼스타K 같은 독일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승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꿈 많은 소녀였던 담나우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빠 회사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 때 노래를 해야 했던 그녀는 어떻게 노래를 해야 할지 몰라 음악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렇게 처음으로 음악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때 성악가였던 음악 선생님 카르멘 한가누는 한눈에 담나우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이렇게 음악 선생님 눈에 띄어 그녀는 성악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씨!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와?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호흡은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했잖아. 음정 피치도 더 높이고 마스카라를 올려서! 혹시 코어부터 다시 해. 연습밖에 없어. 부르고 또 부르고 안 되는 건 될 때까지 불러. 악보를 통째로 네 머릿속에 심으라고. 눈 떠서 잘 때까지 부르고 꿈에서도 불러. 에이, 힘 줘. 더! 지금도 가끔 두 사람은 만나 그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음악 선생님 카르멘 한가누는 처음 들었던 담나우의 노래가 크리스탈처럼 맑고 아름다웠다고 회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노래 실력으로 담나우는 음대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던 그녀에게 뜻하지 않은 큰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성대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의사소통을 위해선 종이와 연필이 필요할 정도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그렇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피나는 노력으로 약 2년의 재활을 통해 목소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성악을 공부했던 도시 비르츠부르크에 있는 극장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첫 역할부터 밤의 여왕은 아니었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정원사의 딸 바바리나를 시작으로 단역과 조연을 맡으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데뷔하고 2년 후에 그녀에게 꿈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에서 주인공 일라이자를 맡게 된 것이죠. 16살 때 떨리는 목소리로 일라이자의 노래를 부르던 그녀도 나중에 큰 무대에서 주인공 일라이자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 역으로 그녀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면서 독일 뮌헨의 바이른 국립극장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극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도 데뷔하였고 그곳에서 2002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밤의 여왕 역을 맡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뉴욕 메트에서는 한 시즌에 파미나 역과 밤의 여왕 역을 동시에 소화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담나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녀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근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Hallo und schönen guten Abend aus der Schweiz. Ich bin's. Hallo. Wieder mal. 워킹맘으로 눈꽃대 새 없이 바쁘게 지내지만 음악은 저를 이끌어주는 힘이죠. 요즘은 마스크 없이 차 한잔할 때가 그리워요. 남편 니콜라와 저희 아이들이에요. 남편도 오페라 가수인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알렉스예요. 귀엽죠?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밖으로 나가 스케이트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죠. 말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같이 타는 건 다 좋아해요. 최근에 요나스와 녹음을 같이 하고 지금도 함께 활동 중이죠. 제자랑 같지만 작년에는 가곡집으로 상도 받았답니다. 요즘 새로운 여왕이 계속해서 도전 중인데요. 최근에 오페라 마리아 스토아르다에서 스코틀랜드 여왕을 맡았어요. 밤의 여왕과는 다른 비극적인 여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한국에는 2017년에 갔었는데요. 그때 콘서트에서 한국어로 가곡 동심초를 불렀는데 한국 팬들의 뜨거운 호응에 제가 팝스타가 된 것 같았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까요?